담그기만 해도 단백질이 다 제거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꼭 문지를 필요는 없고요. 그걸 빼고 나서 수경수를 좀 씻어주시고 눈에 넣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. 렌즈 세척액은 단백질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거고요. 보존액은 이제 균이 들어가지 않게 잘 보존을 해주는 건데 요즘 복합 재질들이 많아서 그냥 담그기만 해도 잘 제거가 되면서 보존도 되는 용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액으로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. 그 가시 아메바라고 한글말로 하는 그런 균이 있어요. 그 균은 수돗물에 있고 렌즈에 잘 흡착이 돼서 그게 각막에 들어가면 각막을 침투해서 각막염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항생제에 반응을 안 해요. 아칸토 아메바에 걸린 각막염은 눈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. 수돗물에 씻고 바로 눈에 끼는 거는 절대 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